음악도 수학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 하세요. 이거 마치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왜 두 번 찍는 거지? 네.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보니까 뭐 알 것 같아 뭐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배트맨 뭐 어,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그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 야 이게 저희가 기타가 뭔가 그 바뀌어가지고 인트로를 찍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라 뭔가 이, 다 했어요. 네. 다 하고 지금 다시 찍는 네. 거예요. 저희끼리 이미 다 아는 얘기라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네. 아 제가 어렸을 땐 그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베토벤은 어떤 파, 뭐 알파파나 뭐 베타파 이런 게 나오고 누구는 뭐 감마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파형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걸 보니까 아 이것 또한 이제 수학으로 다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기 그렇죠. 쉽고 이런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어, 말 잘하네. 숫자로 이렇게 분석을 해줬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계속해봐요. 네.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얘기해야지. 봐봐. 이제 피타고라스예요. 자, 결국에는 음악도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되게 좋은 예가 피타고라스가 우리가 맞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뿐만이 아니고 대단한 수학가였고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는 걸 최초로 정리를 한 게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뭐 3분의 2로 줄이면 뭐 5도가 올라가고 뭐 그리고 줄인 걸 또 줄이면 또 옥타브가 올라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쌓고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뭐 5도 위에 또 5도 위 뭐 이런 거를 찾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도에서 솔 찾고 솔에서 레 찾고 레에서 맞아요. 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음계가 나오고 나중에 그걸 이제 뭐 바하가 막 또 조정을 하고 뭐 평균율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12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준음 A도 440으로 정리가 된 게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옛날에 클래식 때는 뭐 낮은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높게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옛날 그 노래 들어보면 지금 것보다 튜닝 약간 높아요 다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이게 정립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맞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학적인 부분에서의 맞습니다. 어떤 정리정돈이었다.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거나 할 때도 저희 이제 인우랑 저랑 이제 음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숫자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 네. 몇 도가 몇 도가 네, 어쩌고 몇 음이 어쩌고 아,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음악을 듣고 만들고 감상하는데 훨씬 더 큰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수학을 잘하면 음악을 잘하나요?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음악 잘하시나요? 사장님이요? 네. 수학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사장님이요. 아, 사장님이요? 아, 사장님. 아, 우리 저 밑에 이사장님. 아, 여기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요거 할인하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은 85만원짜리에 사장님만의 수학을 적용해서 76만 5천 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D260E 모델인데, D260CE 모델은 정말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도착한 결과물이 79만 9천 원이에요. 출발은 89만 원에서 했고요. 맞아요. 네. 이 모델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106cm 전장. 굉장히 길죠. 크고 깁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풀 드레드넛에 머리까지. 풀 헤드까지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2.33kg. 무게도 엄청나요.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께 118mm. 드레드넛 예전에는 118mm 모델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면서 맞아요. 이렇게까지 큰 기타 보기가 쉽지 않은데 118mm 두께 가지고 있습니다. 9프렛 뒷뜰렌 75mm고요. 쉐입은 드레드넛. 상판은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스트라이프트 에보니 축구판. 네, 에보니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단단할 것 같죠? 스트라이프트 에보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 색감에서 오는 그 좀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피니쉬는 요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축구판에 그리고 넥 쪽에는 사틴 폴리우레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내추럴한 질감이 남아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길드의 튜닝 머신 GBB2 버터빈 버튼 18대의 기업이 머리통에 비해서 페그가 굉장히 작죠. 너트는 누본 넛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포페로 지판에 406mm 지퍼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 길드 피시맨 소니톤 GT1 픽업, 그리고 볼륨 톤 컨트롤, 포페로 브릿지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피지컬로는 길드의 그 특유의 저음과 EQ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왕자죠. 길도원이 맞네요. 아,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튀지 않는 베이스. 그렇다고 하이가 적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하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남자 같은 느낌의 맞아요. 사운드가 네. 딱 나오네요. 그냥 대단히 막 뭔가 막 무슨 이렇게 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딱 체격 좋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건장한 느낌. 건장한 느낌. 건장한 느낌. 아, 이 베이스가 딱 그런 사운드를 네. 뭔가 어쨌든 약간 흠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네, 사이즈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 첫 기타가 길드였다고 네네네 계속 썼던 기타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그리고 좋았었어요. 이거 명호 씨가 들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아요 기타가.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딱 적당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핑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넥이 43인 것 같은데 맞죠? 네, 43이죠.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리뷰하는 것들은 거진 다가 43, 44 네.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좁게 느껴져요. 네. 근데 스트럼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 지판이 조금 넓으면 스트럼 했을 때 그 한 번에 팡 하고 우는 소리가 조금 분산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소리가 딱 들려서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스트로크 딱 하기 좋은 그런 기타죠. 피시맨 소니톤 GT1 VTC 모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하죠. 또 하이만 올려볼게요. 그렇죠. 네. 뭐 저음이나 이런 게 깎을 만큼 부담스럽지 않고. 네. 네. 좋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그 예전에 치던 그런 드레드넛 사운드 맞죠? 이 맛에 길드 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예전에 제가 이걸로 그 드라큘라 앤 프렌즈 네. 그런 거 칠 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잘 어울렸던 네.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이런 분들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네. 멋있어요. 예, 빡! 이 느낌. 딱 그렇죠. 빡! 빡! 아, 좋아.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드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잘 찾아봤고, 이건 진짜 길드답습니다. 네, 길드다워요. 네. 이건 어떤 곡들을 줄 건가요? 네, 이건 드리프팅. 드리프팅. 네. 움따락딱 뚜르르딱딱. 딱딱딱 삐약삐약.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아주 그냥 요새 연습하고 있는데 와, 아주 그냥 여간 지랄 맞지가 않아요. 너무 잘 치지 마세요. 네. 짜증나니까. 아, 너무 복잡해. 아, 이게 뭔가 정말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곡에 잘 어울리네요. 이런 저음과 네네. 퍼커시브와 이런 것들은 맞아요. 피지컬이 일단 크니까 다 맞습니다.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거 명함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예전이랑 그리고 지금이랑 그런 어떤 미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전에 남성상도 이렇게 지금의 남성상도 그렇고 이건 약간 예전의 남성상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들려오던 그 통기타 소리의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난 남자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난 남자다. 난 옛날 남자다. 그런 느낌이다. 나는 아재다. 이런 느낌. 우리 저는 자네 우리 길드 맞구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적었는데 아,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확실히 길드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나도 길드의 매력이 있었어요. 약간 이건 길드의 탱커의 느낌. 네, 맞아요. 네, 몇 대 몇? 8호, 8호. 네, 그리고 그 탱커의 느낌이 앰프를 꽂으면 더더욱 강해진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네, 확실하게 그 탱킹을 할 수 있는 어떤 피지컬이 빡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앰프 그렇죠. 꽂았을 때. 네, 그리고 뭐 길드 연주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앰프 꽂았을 때 늘 하이는 좀 어느 정도 좀 보정을 하고 네, 치시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가 워낙 좋아서. 네. 하이가 없는 건 아닌데 묻혀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올려놓고 치시면은 더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D260E 모델 봤고요. 다음번에 CE 모델. CE 모델은 요거보다는 사운드가 조금 더 살짝 내려가 있지 않을까 컷어웨이. 예상만 해봅니다. 네, 다음번에 CE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